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보도한 지난 2월의 MBC 스트레이트 방송.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의혹들을 살펴보고 영부인의 권한과 책임을 짚어봅니다. 방송에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김 여사를 만난 최재영 목사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에 널리 퍼져있던 영상입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는 이 장면을 MBC가 정상 취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방송 시기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 여권위원은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한 걸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며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김 여사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권 성향 위원들의 찬성으로 방송사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MBC는 의견 진술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며 탐사 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틀막 심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MBC에 대한 보복심, MBC에 대한 적대적 감정만 더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로써 MBC는 이번 선방심의로부터 17번째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체 징계 30건 중 절반 이상이 MBC에 몰렸습니다. 특히 2008년 출범 이후 역대 총선 선방심의의 법정 제재 건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위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보도들을 모조리 심의 대상에 올려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말도 안 되는 심의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언론 노조는 선방심의의 과잉 징계로 언론 자유가 위축됐고 방송 경영이 침해됐다며 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번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대해서 MBC는 정권 비판 방송에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오늘 낸 입장문에서 선거에 임박한 것도 아니었고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도 아니어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이를 중징계한 선방심의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방송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거쳐 MBC에 부과된 벌점은 59점. 과거 MBC가 2, 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입니다. TV의 80%, 라디오 제재의 100%는 류유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부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알린 단독 보도가 제재 대상이 됐고 국민의힘이 민원을 제기한 대파 875원 보도 역시 곧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 선방위 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명품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라며 MBC는 명칭부터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압박은 방송사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짜깁기에 만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 영상은 풍자냐 가짜뉴스냐의 논란 속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경호실에 과잉 경호를 풍자한 SNL의 이른바 입틀망 영상은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돼 스스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방송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언론 전반의 자유를 침해하는 큰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정치와 힘 있는 기득권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독재 내지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사극과 이런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아마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그 커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MBC 뉴스 김수만입니다.